어디라도 줄행랑 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사람이래. 근데 그러지도 못해. 예, 맞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래요. 본인 심정이. 그렇지만 그래도 못 죽지. 예, 한 가정이 가장. 아무리 남자고 가장이라지만 버거운 건 버거운 건가 봐. 할머니 도와주세요. 정작 우리를 몰라봐주고. 딸아이 좀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아기는요? 지금 10살, 7살 딸 둘입니다. 10살짜리 아기 이름 뭐예요? 대주님, 우리 딸 때문에 혹시 어디 가서 뭐 하셨어요? 예, 한번 국 같은 거 하셨어? 예. 할머니가요. 예.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건드려놨어 이러셔 지금. 집안에 우환 이렇게 들끓는 거 이거 어쩔 거냐 그러셔. 어디라도 줄행랑 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사람이래. 근데 그러지도 못해. 예, 맞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래요. 본인 심정이. 그렇지만 그래도 못 죽지. 예, 한 가정이 가장 당연하죠. 그러기 때문에 버티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사실상 마음은 그 정도로 힘들다 이 말이야. 본인이 이 집안의 기둥이고. 예. 본인이 이 집안의 대들보고 새끼도 내 와이프도. 예. 본인 하나 보고 있는데. 예. 근데 본인은 다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 아무리 남자고 가장이라지만 버거운 건 버거운 건가 봐. 그래도 참고 버텨야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로. 많이 답답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킬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여기서는요, 대주님 내 체면 안 세우셔도 돼요. 예. 다 토해놓으시고 내 맘에 있는 거 다 내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곳이야. 예. 그래야지만 그거에 그 짐들이 조금은 덜어짐으로써 내가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애기한테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요.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무당 찾아가서 고토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 근데 이 집안에요 있잖아요. 예. 뭐를 하기는 하셨는데. 예. 우리가 조상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예. 그 조상 중에서는 또는 지켜주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힘을 써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힘을 써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화가 나고 울기가 난대요. 왜 그런 줄 아니에? 뭔가 구슬하긴 하셨는데. 예. 몫이 잘못 잡혔다고 그러셔요. 몫이. 그럼 굿이 지금 잘못됐다고. 저는 일단 제법당의 제 어르신들 말씀에서는 몫이 잘못 잡혔다고 지금 나와요. 헤아려야 되는 부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어몽거를 갖다가 건드려 놨으니 이분들이 울기가 나고 화기가 난다, 속이 터진다 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뭔가 깨끗해지고 좋아짐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더 쑥대밭이 됐다 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너무 답답하고 알 길이 없고. 맞아요. 그분한테 연락을 해도 그분은 이제 너무 바쁘신 분이라 뭐 문자를 보내도 좀 뭐 며칠 뒤에 좀 회피밖에 더 돼요. 굿 해놓고 거기 법당 가셨어요? 굿당은 가봤는데. 아니 그분 신당에 가셨냐고요? 못 가봤습니다. 가셔야죠. 최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못해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신당에 방문을 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렇게 오셔서 그 선생님과
이렇게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소통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면서 공을 들여가셔야 돼요. 그게 후관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항암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사후에 계속 검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발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똑같아요. 굿이라는 건요, 결국에 그 집안을 대청소하는 의미도 크고 그 집안에 안 좋은 거 뿌리채 뽑아가지고 맑혀놔도 모자랄 판인데 그 맑혀야 되는 분들을 갖다가 위하지를 않았다니까? 잘 하셨더라면은 마음에서 확신이 드셨어야죠. 근데 불안했고 초조했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된것 같네? 괜찮아졌나?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좀 잡힌 건 있지만 또 다른 무언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 거예요. 5월 말쯤에 제가 진행을 하고 그 뒤로 모든 게잘 되겠지 되겠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점점 뭐 얼마 전에 이제 교통사고도 나고 같이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7월 말쯤에 코로나도 같이 걸려서 다 같이 아프고 시간이 아기는 멍 때리고 있고. 네. 내가 지금 이거 보는데, 아기 거 보는데, 막나 지금 내 머리 막지 뜯어버리고 싶고, 막 때리고 싶고, 이게 답답함이, 이 답답함이라고. 예. 지금 이거야. 미쳐버릴 것 같아. 헛것이 보이고, 허공에 저리 가라앉고, 말을 그냥 사람이 하는 것 정도만 따라하고, 말을 못해요? 말이 잘, 이게 안 안, 돼. 잘, 소통이 안 돼요. 예, 자기도 답답해서 하고는 싶은데, 어떤 날은 몸에 멍이 들어왔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예, 아무튼 있어야지. 답답하고, 저번에도 머리 상처 나고. 환장할 노릇이네. 환장할 노릇이야. 하나만 골라보세요. 제가 말했던 핵심, 이 깃발이 맞아요. 자손을 지켜주시는 할머니, 금전을 지켜주시는 할머니, 가정을 위하여 빌었던 내 할머니. 할머니, 도와주세요. 정작 우리를 몰라봐주고. 살려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더 정신 차리시고 본인이 더 신중했었어야 됐는데 어찌 보면 눈이 먼 거야. 눈이 너무 멀어버렸어. 믿었건만 간절했건만 일단 제 선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냥 이 아이 초환자로 밝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대신에 아버지 진짜 힘내셔. 걱정 마세요. 저는 쓰러질 일 없을 거예요. 맞아요. 안 쓰러질 거 알아. 근데 내가 기운 주는 거야. 비는 거는 무쇠도 녹인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항상 빌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일단은 그렇게라도 해서 잠시 잠깐이라도 울기 좀, 화기 좀 가라앉히시라고 이자손나비 성격 아시지 않냐 해서 제가 대신 빌어드릴게요. 애기 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 봐서 도와주는 거야. 그 무게감이 느껴지니까, 그 힘듦이 느껴지니까 이거라도 내가 어떻게든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애기 거는 제가 촉꼭 밝혀서 빌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인간인지라 모르고 인간인지라 놓치고 실수한 분들이랍니다.
이 가엾고 불쌍한 어린 자손 나비 그저다가 10년 전 수위에서 우리 대주님 다녀가신 발걸음도 다 이렇게 정성이라고 그 정성 봐서라도 부디다가 저 아이 눈을